네, 에어로다이나믹 101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실수로 A를 빼먹었네요. 순전히 실수입니다. 그러면은 유체역학이 뭔가 유체라 그래서 뭔가 귀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체는 흐르는 물체를 총칭으로 해서 물도 유체고 공기도 유체입니다. 그래서 유체라는 역학이라는 게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시간에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체역학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지하철 가까이 갔을 때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차가 정지했는데 옆에 고속으로 그 어떤 특히 트럭 같이 표면적이 큰 물질이 확 지나가면은 차가 옆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는 아니고 비슷한 예로, 저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샤워 커튼을 치고 물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할때 보면은, 아, 물론 저는 팔부터 씻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샤워를 하는 건 좋다 이건데, 샤워를 하다 보면은 이 차가운 샤워 커튼이 다리부터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게. 차갑죠, 그럼 다리가.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베르누이의 정리. 얘가 아주 기깔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상기체라는 게 있어요. 이상기체가 뭐 스트레인지가 아니고, 우리 이상, 아이디얼, 현실에는 없지만, 점성이라고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압축도 되지 않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기, 여자친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지만, 그래서 뭐 에어돌 이런 게 있죠. 하여간 그런 기체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속력이 빠르면은 압력이 작고, 속력이 작으면은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한번 예를 한번 보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네 개만 그리겠습니다.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속도를 받아서 얘는 점점 이렇게 빨리 떨어지죠. 여기 속도를 V라고 그러고 여기는 좀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작고 아주 작겠죠. 그러면은 이 샤워 커튼 밖에는 일기압으로 일정한데, 여기는 압력이 아주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쪽에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리부터 이 차가운 샤워 커튼이 짜증나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베르누이 정리가 너무나 깔쌈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막 남용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거 공부하면 이런 거본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 날개의 단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같은 시간 동안 이 공기는 이만큼 길게 이동하고 이 공기는 짧게 이동하니까 얘의 속력은 크고 얘의 속력은 작고, 따라서 얘는 압력이 작고 얘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큰 쪽에서 약간 작은 쪽으로 압력이 이렇게 위로 작용해서 비행기가 뜬다. 이런 설명을 실제로 제가 그 한국의 자동차, 꽤나 공신력 있는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하려면은 일단 베르누이 정리는 이 하나의 스트림 라인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이게 두 개의 라인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지어낸 거지.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가 뭐랑 뭐랑 싸웠냐면은, 지금 아까 말한 베르누이의 same time argument, 같은 시간 동안
이가 더 많이 갔으니까 속력이 빠른 거고 그래서 압력 차이가 발생했다. 그거랑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두 개가 서로 맞다이를 했는데 결국은 베르누이는 틀렸고 이게 맞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왜 나는가? 비행기는 날 B자를 쓰니까 당연히 날죠. 물어보나 마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종이를 입에 물고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축 늘어지겠죠? 이게 입이라고 칩시다. 이빨. 근데 여기서 바람을 후 하고 불면은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으면은 해보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축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만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쿠안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쿠안다 이펙트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기체가 유체가 이런 컨벡스 이런 돌출된 부분을 만날 때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같이 휘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생활에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간장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따를 때 나는 이 컵에다가 이렇게 똑 따르고 싶은데 꼭 컵 물이 이런 이지랄을 해서 딱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쿠안다 이펙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체는 그 기체가 만나는 돌출물을 따라 흐른다 이걸 해서 자 보면 기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 또 희한한 이런 게 있어서 기체가 바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 보자 종이가 공기를 당겼죠 밑으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공기가 종이를 위로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비행기 날개로 돌아와서 그 비행기 날개 단면이고 이쪽이 앞에라고 하면은 공기가 이렇게 오면은 하필이면 이런 모양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흐르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비행기의 모양이 생겨먹은 게 공기를 아래쪽으로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그 공기가 빡쳐서 날개를 어퍼컷을 날린다. 이게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베르누이 정리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the same time 이 그 argument가 성립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날개의 단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바람을 불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은 유속이 같이 만나야 되므로 그 얘는 겁나 빠르겠죠? 이렇게 많은 꾸불꾸불한 길을 같은 만나려면은 얘는 엄청 빨라야 되고 얘는 그렇게 안 빨라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얘는 아주 작고 얘는 압력이 크겠죠? 그러면 압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모든 비행기 날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베르누이 정리는 그냥 잊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베르누이 정리가 근데 그거는 아주 아이디얼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실제는 이렇지가 않다는 거가 그 실제로 에어로다이나믹의 핵심은 이 쿠안다 이펙트로 인한 공기가 위나 아래로 패대기 채워지면서 그 패대기를 친 물건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위로 올리면은 그걸 파지티브 리프트라고 그러고 그 밑으로 내리면은 네거티브 리프트라고 해서 같은 말로는 우리 차쟁이들이 좋아하는 다운 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포스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끊었다가 자 제가 다운포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동차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그림 실력은 논외로 하고 이런 그 FR 구조의 아주 새끈한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 일단 이 다운포스 같은 경우는 속력의 제곱에 다 비례하기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에어로다이나믹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에어로다이나믹이 그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러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싱카에서는 다운포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다운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풍동 실험도 하고 맨날 뭐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이유도 다이 다운포스 에어로다이나믹 싸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엔진 파워도 그놈이 그놈이고 타이어 성능도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납품하는 거고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그 카드가 에어로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그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규정도 까다롭고 여기가 제일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약간 잡설 그만하고 차가 겁나 빨리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살짝 들려봐요 차가 앞에가 그러면은 뭐 보나마나 이게 확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고속으로 갈수록 차를 눌러주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운포스가 생기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쿠안다의 이펙트에 따라서 공기가 차를 만나면은 일부는 위로 흐르고 일부는 밑으로 흐르는데 위로 흐르는 공기 중에 일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공기가 위로 패대기 쳐졌으니까 공기는 차를 밑으로 내릴 것이고 일부 공기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차를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볼텍스 제너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멋대로 흩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고 여기 리어 스포일러 뒤에 날개를 달면은 날개가 한번더 이렇게 받아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뒷바퀴를 이 앞바퀴를 눌러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팩트는 아니고 저 뇌피셜인데 왜냐면은 앞바퀴가 들려버리면은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볼펜을 사용했다가 넘어뜨리면은 이거는 그냥 돌이킬 수 없이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살짝만 들리면은 시속 300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여기가 살짝 들리면은 자동차가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을 눌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또 보면은 이 앞에 카나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날개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카나드가 프랑스어로 오리란 뜻이거든요. 오리 떡 이런 것도 다 공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서 앞에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너무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911 GT3 RS인가 GT2 RS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 덕트 에어스쿱이 NACA 덕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al 해가지고 국제적인 아 그러니까 그런 유체역학 자문회에서 만들어준 이 덕트인데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티팬티 형상으로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에어로다이나믹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여기로 그 공기만 싹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 이걸 낙하인지 NACA인지 모르겠는데 낙하 덕트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게 지금 뒤고 이게 앞이에요. 그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차가 들려버리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볼텍스 제너레이터, 볼텍스라 그러면 난기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를 없애고 그냥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준 게 볼텍스 제너레이터고.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사이드 스커트라 그러는데 차를 눌러주려면은 상대적으로 위에는 압력이 세야 되고 밑에는 진공에 가까운 효과를 내야 되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위에 있는 공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가능한 밀봉해서 바람 셀틈 없이 막아주는 게
이 그라운드 이펙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스커트를 해서 최대한 차체 옆을 지면에 밀착시킴으로써 그라운드 이펙트를 극대화시키는 기술, 그것이 있고, 또 이런 보이나 존다 R 이런 데 보면은 뒤에 큰 날개 있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디퓨저가 이런 식으로 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다 다는데, 디퓨저가 의외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벤츄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또 무엇인고 하니, 자, 그 이렇게 공기가 넓은 곳에 있다가 좁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넓은 곳으로 나와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넓은 곳에 있을 때는 속력이 느립니다. 그러면은 압력은 크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속력이 빠르니까 압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넓어지면은 압력이, 속도가 느려진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엄밀히 말하면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치면은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같으면은 이동이 없겠죠? 여기도 밀어주는 힘과 여기도 밀어주는 힘이 같으면은 기체가 흐를 수 없죠. 전제가 압력 차이가 있어야 흐를 수 있는 건데, 압력이 같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것도 아이디얼 가스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빌려와서 설명해 보자면은, 자, 이렇게 뭐라 그래, 디퓨저를 앞에다 달고 뒤에다 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달면은 큰그 면적이었던 게, 이게 바퀴가 이렇게 있고 밑에 공간이 확 좁아지죠. 그러면 아까 넓었던 공간이 확 좁아졌다가 뒤로 가면은 또 이렇게 갑자기 표면적이 확 커지면서 이게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세고, 잠깐만요, 압력이 약하고 여기는 압력이 세게 만들어서 여기를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준다. 뒤에 이렇게 청소기를 들이댄 것처럼 백큐음 이펙트, 이거를 극대화하기, 즉 표면적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 앞에 이상한 턱주가리를 달고 뒤에는 이상한 무슨 턱수염 같은 거를 막 달아놓는 건데,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자, 에어로 다이나믹을, 아, 또 사진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리어윙, 이거는 스플리터, 그 공기가 왔을 때 위랑 아래로 적절히 분배해 주는 거. 왜냐면은 자동차가 만약에 네모나다 그러면은 저항도 많이 받겠지만 그 드래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하겠죠. 이 유체 자체적으로는 저항도 하나가 있고, 그또 하나로는 이 드래그 현상이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스플리터로 공기를 위로 갈 놈은 위로 가고 밑으로 갈 놈은 밑으로, 그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최대한 그 총알도 끝이 뾰족하죠, 이렇게. 그거랑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스플리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나드. 그래서 앞에서의 공기를 위로 올려서 이 앞바퀴를 눌러주는, 이게 드레스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드레스용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배출을 위한 거. 이거는 별로 여기는 볼거 없는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린 나카덕트. 그래서 이번 강의의 그 요점은 뭐냐면은, 일단 뭐 설명할 때 이렇게 뭐 유속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이 더 빨라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거는 틀렸다. 왜 다운포스든 리프트든 발생하냐 하면은, 이런 날개에 생기 먹은 구조가 공기를 밑으로나 위로 그 내팽겨치기 때문에 그 반대 자 반작용으로 차체가 들리거나 눌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차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가면 갈수록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기 역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저기압으로 만들고 여기는 최대한 고기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디퓨저 같은 거를 통해서 벤츄리 이펙트를 극대화해서 여기를 저기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천에서 위로 날개도 이렇게 위로 천에서 차를 눌러주고, 또 여기는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뒤로 이런 식으로 공기가 가지 않게끔 그 흐트러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자, 그런 거예요. 뭐 어렵지 않네요. 근데 그니까 이번 강의에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